끓고 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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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고 있는 거죠? 양파랑 마늘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볶고 있고 옆에는 면이 이렇게 끓고 있습니다. 이제 양파가 많아가지고 무조건 모든 요리에 양파를 넣고 있어요. 가장 단순한 선드라이드 토마토 파스타를 만드는데 마늘이랑 올리브오일이랑 이렇게 간만 해가지고 딱 먹으면 맛있는데 애들도 양파 좋아하고 같이 볶을게요. 아주 하얗죠?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볼게요. 오오 늘었어 늘었어. 양파를 약간 누른 게 맛있죠? 라고 위안을 하시면서 여기다가 삶은 면을 투명하게 삶은 면을 넣어야죠. 자, 이제 면을 넣었고요. 이게 기본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오일이랑 마늘이랑 소금을 넣어야지. 다 됐어요. 여기다가 토마토만 위에 얹어서 잘 담으면 돼요. 볼까요? 불을 끄고.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담아봤고요. 그 선드라이드 토마토 짠. 이제 올려볼게요. 냉동실에서 아이고 냉동실에서 꺼내가지고. 좀 하얀 느낌이 있는데 예뻐라.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잘 먹더라고. 샌드라이 되게 좋아하고 마지막은 무심하게 바질 하나 좀 작은 걸로 바꿔줄까? 이상한가? 이렇게 짠! 완성! 진짜 예쁘다. 맛있게 먹어요.